네, 시장에 대한 얘기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상상클럽 한결사단 진용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에 뉴욕 증시 흐름 봐서는 또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또 시장 진행되는 거 보니까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인지 그렇게 뭐 밀려나진 않았고 오히려 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이 방송 준비를 할 때만 하더라도 개인과 국가만 매수라고 준비를 했었어요. 예. 근데 투자별 동향은 장중에 외인이 일순간 좀 순매수로 돌아서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순매도로 갔지만 그리고 국가 지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순매도 쪽으로 좀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만이 매수한 시장이었는데 장중에 어제의 낙폭 과대 측면에서 저점 매수가 상당히 원활하게 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아침에 투매 양상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에서 이 정도는 어떤 심리적인 지지 라인으로 마지막 선으로 보고선 어쩌면은 할수 있는 마지막 능력을 총동원했다고 보시는 것도 맞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는 더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고요. 대신에 심리적인 지지선을 한번더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가지만 않는다면 그런 선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든든하게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한 1780? 아니면 더 내려가서 1770? 이 정도 지지 여부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존에 말씀드렸던 라인 이제 아래쪽으로는 1770에서 80 사이, 네. 그리고 위로는 1920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중단 부분인 1870 구간도 많은 증권사들의 레포트에서는 이제 발견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윗보다는 지금은 하한선이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요. 투자 심리 면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1700 중반대까지 내려가는 건 정말 썩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볼수 있겠고요. 또 이제 1700선 내에만 1700 에만 들어가도 사실 이전에는 국가 지방 쪽에서 매수세가 강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저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방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느렸단 말이죠.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 아래쪽으로의 어떤 경직성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좀 든든하지는 않구나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IT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오늘 IT 그 일본의 그러니까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낸드 플래시 2위 업체라고 할수 있는 도시바가 생산량을 30% 줄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국내 IT 기업들이 반사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점쳐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그 팩트부터 일단은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사실 그 증권가 소식지로도 많이 돌았었어요. 네. 이 도시바의 주력 공장이 요카이치 공장,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 공장이 주력 공장이라는데, 예. 여기에 이제 생산량을 30% 감산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과거 비메모리 반도체나 메모리 전반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 주요 국가들이 있는데, 감산 움직임이 이제 업황 바닥 국면에서 한 번씩 꼭 나옵니다. 그리고 타 업체, 경쟁 업체가 감산을 결국에 버티다 못하다 못해서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좀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곤 했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도시바의 주력 공장이 이렇게 결국엔 견디다 못해서 감산하는 움직임, 수요가 그만큼 못 따라줬기 때문에 계속 생산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겠죠. 일단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는 그 USB라든지 SD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가 아무래도 좀 수요가 감소했겠죠. 공급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산을 선택을 했고요. 그 면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많이들 보고 계시죠. 그런데요. 의문스러운 게 네. 또 우려가 되네요. 이렇게 뭐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와도요. SK 하이닉스 물론 오늘 2%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도시바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생산량 감축을 얘기했겠어요. 근데 네. SK 하이닉스도 끝까지 이렇게 물량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인가? 주가는 그만큼 기대에 부응해줄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SK하이닉스 한때는 뭐 거의 국민주, 요새는 좀 그런 얘기는 줄어들었어요. 하도 많이들 이제 손실 예. 보고 떠나서 국민주 이름이 약간 퇴색이 됐는데 아직도 그래도 많은 주주들이 SK하이닉스를 사면서 좀 이제 강성주시의 길을 한번 걸어보는데요. 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느 정도 화학주와 비슷한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거의 뭐 바닥 아니겠느냐.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 D램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이제는 반등하고 있는 위치로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주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소형주까지 어떠한 수급 확산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멀쩡한 실적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가 주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이 중소형주 중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뿐만 아니라 주가까지도 마침 안정세에 들어간 종목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좋습니다. 그 7월에 기관순 매수가 갑자기 집중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먼저 이라이콘과 멜파스 그리고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은 이제 7월 들어서 기관순 매수가 갑작스레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이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친한 기업으로 예전부터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 명성을 다시 되찾을지 주목되고 있고요. 그 밖에 기관순 매수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7월 들어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줘야 되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이제 파미셀, 소이브레인, YG엔터,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SBS 컨텐츠 어부드가 이제 기관 매수 지속되고 있는데 뭐 YG엔터는 사실 IT주는 아닙니다만 이런 기관순 매수 지속 종목에 IT주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관심들만 하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네,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주셨어요. IT에 더불어서 또 자동차도 궁금하거든요. 이번 네. 주 후반 되면 실적들 이제 속속 내놓게 될 텐데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 유럽에서도 잘 나가고 뭐 해외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리고 있는데 과연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얼마나 그게 수치상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IT보다 자동차에 더 관심을 가져보라라는 전략들이 좀 많이 들려왔거든요. 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IT는 일단 많은 투자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너무 많이 봐왔고 네네. 또 개인 투자들이 들어갈 만큼 들어갔다가 지금은 또 다시 빠져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자동차주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 자동차 업계가 말씀하신 대로 수출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내수 쪽에서는 호재들이 많이 안 나왔었죠. 그거를 종합해 보면은 내수 쪽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수출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출 개선세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두 가지 근거를 좀 본다면 일단은 수출은 당연히 한미 FTA 또 한 EU FTA가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신차유가 뭐 K5라든지 유럽 등지에서 이제 현대차들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된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완성차 업체 지금 이제 부품 업체 완성차 업체 전체를 자동차로 볼 텐데 부품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괴리감을 보이는 것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 하면은 현대차, 기아차, 거기서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뭐 현대 모비스 정도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체크를 할 텐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동안 나름대로 약진을 하던 뭐 그런 주가들이 바로 이제 부품주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완성차 업계가 꾸준히 잘 가지면 뒤늦게 부품주가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완성차가 무너지면 곧바로 부품주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무너졌었는데 네. 현재는 부품주와의 어떤 괴리감이 생기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어떤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완성차 업체는 그 업종 자체가 성숙기에 돌입했다는 판단들이고요. 부품은 아직까지는 좀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현대와 기아차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에도 납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경쟁력을 상당 부분 이제는 갖추고 있다. 어떤 그 구체적인 통계를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면 SA 같은 경우 매출 비중이요. 2011년만 봤을 때 현대기아 매출 비중이 69%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14년경 됐을 때에는 약 60%까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해외 비중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만큼. 그리고 당연히 매출은 앞으로 어느 정도 개선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차보다는 부품주의 상대적인 매력이 더 크다. 좀 탑픽으로 몇 개만 더 들어주세요. 네, SL을 방금 비롯해서요. SL도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관련주로 현대 모비스도 물론 있지만은 또 만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도도 해외 유명차들의 이제 부품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개선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비중이 현대기아 2011년 기준으로 56% 거의 한 반 이상을 그쪽에만 납품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2014년경이 된다면은 43% 정도만 현대기아에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 매출로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도 함께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화학주, 아유 참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나 모르겠습니다. 호남석유에 앞서서 실적
좋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도 덩달아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 초만 해도요. 40만 원 가까이 갔던 종목인데 그렇죠.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 이거 실적 안 좋을 거 뻔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 내려갈 게 있었던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번까지 안 좋은 것은 각오를 하자. 그리고 3분기부터 나아질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최근에 상당히 강했죠. 예. 그리고 한때는 LG화학만큼은 빼주자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일단 요번에 그 호남석유 뭐 적자 전환하고 2분기 어닝쇼크 소식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과거의 호남석유와 금호석유가 연 단위로 꾸준한 추세 상승을 보일 때와는 지금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고요. 과거의 명성, 어떤 그런 화려한 모습들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대감 얘기는 계속 나오겠지만 문제는 이 기대감이 실제로 주가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반등 추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굳이 접근하시겠다면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 있죠. 실적에 네네. 대한 우려감, 또 뭐 중국의 수요 부진, 그 밖에 뭐 업황 개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것까지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좀 차분하게 대응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냥 접어둬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네. 화학주 전반으로 볼 때 지금 대형주가 먼저 죽을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 또 이제 그 태양광까지 엮어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그 대형주가 먼저 가져야 되는데 대형주의 추세들이 요즘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렇죠. OCI도 묶어서 함께 생각해도 되겠네요. 일단은 좀 그렇게 예, 보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하시는지 시청자분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내일장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나올 경제 지표들 많습니다. 한번 체크하고 오겠습니다.